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제가 시계 말고도 개인적인 취미가 몇 개 더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두 점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브랜드 딥블루의 다이버 1000 모델입니다.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세라믹 베젤이 적용된 2세대 모델인데, 영상을 한 번 더 편성한 이유는 좀처럼 쉽게 구입하지 않을 것 같은 독특한 컬러 조합이라서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는 블루 다이얼의 펩시 베젤, 그리고 다른 한 개는 그린 다이얼의 그린 베젤입니다. 다이버 1000 모델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스펙을 한 번에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 40mm, 15mm 두께, 무반사 코팅된 사파이어 글래스, 300m 다이버 스펙의 10시 방향에는 헬륨 방출 밸브, 세라믹 베젤과 무브먼트가 보이는 오픈 케이스 백 안에는 NH35 무브먼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도그워치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149입니다. 두 컬러 모두 실제로 보면 은근히 시원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블루 다이얼 모델은 썬버스트 다이얼의 세라믹 베젤 때문에 살짝 블링블링한 느낌은 있지만, 검정 실리콘 밴드가 적용이 되어서 전체적인 인상은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이고, 이 그린 다이얼 모델은 베젤도 그린, 스트랩도 그린이라 그냥 뭐 다 그린입니다. 보통 웬만하면 무난한 화이트나 블랙 다이얼을 선택하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네요. 다이얼을 보면 네이비 계열은 아니고 살짝 어두운 블루 다이얼입니다. 오히려 화이트 모델보다는 화이트 인덱스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다이얼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시인성도 좋고 블루의 화이트 조합도 괜찮아 보이네요. 다만 세라믹 베젤의 블루와는 조금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농도가 뭐 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계열의 블루로 보이네요. 완벽한 깔맞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린 다이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궁금한 컬러였는데, 지금이 여름이라서 그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베젤 컬러는 지금 보시는 이 살짝 어두운 그린 컬러가 펩시보다는 더 나아 보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다이버 1000 모델은 다이얼까지 야광 도료가 전부 도포된 플룸의 모델들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모처럼 제대로 된 BGW9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말해 뭐합니까? 역시 딥블루 시계들은 어디 하나 야광을 뭐 허투루 바른 게 없네요. 밝기도 평균 이상이고 지속시간도 이 정도면 상급입니다. 인정. 플루메가 역시 강렬하긴 한데 일반 BGW9 모델들도 이 정도 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총평입니다. 보편적인 구매자라면 이 정도 컬러 조합은 어느 정도 용기가 좀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이게 솔직히 한 번이 어렵지. 데일리 시계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름 시즌 특집으로 뭐 세컨이나 서드 정도로 독특한 컬렉션을 채우는 용도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이네요. 저도 솔직히 보유한 시계가 많지만 대부분 화이트 다이얼이거든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